향수가 되게 레이어가 쌓인다고 해야 되나? 신기하게 음료에서 이런 쿠키 맛이 나니까 파인 다이닝에 온 느낌이잖아요. 맛이 되게 깊이감이 달라지네요. 오,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요새 음료 시장의 전 세계 트렌드가 바로 건강이죠. 그런데 건강 트렌드에 맞춰서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생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음료 말고 요리에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가면은 음료로 많이 마신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에 가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진저 카페 음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아직 안 가봤어요. 어? 두 분은 미국을 가보셨네. 미국 가서 진저 음료 보신 적 있어요? 네, 되게 별의별 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생강 하면은 겨울에 먹는 생강차다 요 정도가 대표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조금 이제 선선해지고 이제 환절기가 오기 시작하면 생강 그 검색어 키워드 자체가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소비자들도 아는 거죠, 이제 생강이 건강에 좋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겨울 메뉴를 해결해 줄 생강을 활용한 음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 음료는 겨울 메뉴이면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겨냥한 음료예요. 진저브레드 라떼라는 음료인데요. 영국 스타벅스에서는 이제 시즌 음료로 나왔던 음료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출시된 적이 없다고 해요. 진저브랜드 쿠키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바로 홍강청이고요.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재료죠. 요새는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생강 음료들을 보니까 요 홍강청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이제 평도 괜찮은데 뭐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패키지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860ml에서 이제 1.2kg 약간 대용량으로 바뀌고 그램당 단가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활용하시기에는 가성비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우선 진저브레드 라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는 진저 라떼가 들어가고요. 위에 이제 초코 생크림이 올라간 아주 달콤하면서 알싸면서 따뜻한 진짜 겨울에 딱 먹기 좋은 그런 음료죠. 진저브레드 쿠키는 원래 서양에서 크리스마스에 먹는 쿠키죠. 팀피처에 우유와 홍강청 부어주시고요. 아까 홍강청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홍강청 C와 홍강청 C 플러스가 나와요. 이 홍강청 C는 마일드 순한 맛이고요. 홍강청 C 플러스는 스파이시 매운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를 때 이제 순한 맛은 홍순이, 약간 매운맛은 홍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 홍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 카페 손님이 조금 나이대가 어린 아니면 이제 매운맛보다는 이 생강의 향을 조금 더 입혀서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은 홍순이 순한 맛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유에 이제 홍강청만 넣으면 이제 진저 라떼죠.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갈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쿠키 시럽이고요. 여기에 이제 쿠키 시럽이 살짝만 들어가면 정말 생강 쿠키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스팀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위에 크림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우유 거품을 내시는 게 아니라 약간 데워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공기 주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스팀 해왔습니다. 벌써 이 향이 많이 나지 않나요? 안 나요? 이 비염들. 이거 환절기 비염에는 생강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싸한 생강향과 고소한 쿠키향이 같이 막 나서 일단 한번 저도 간을 한번 볼게요. 요새 흑백요리사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셰프들도 다 이렇게 간을 보더라고요. 맛있어. 딱 좋아요. 이 뜨겁기는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라떼, 카페라떼 할 정도 그 정도 온도로 이게 데워주시면 됩니다. 요건 옆에 두고요. 위에 이제 초코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 크림을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초코파우더를 넣어볼게요. 이 파우더는 우리가 흔히 우유에 넣어서 먹으면 이제 초코라떼를 만드는 설탕이 포함된 그런 파우더입니다. 초코 말고 그냥 말차나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나요? 아 뭐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예전에 진저 핫초코 라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초코가 생강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혹시 난 뭐 초코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것들을 한번 응용을 해보셔도 괜찮긴 하죠. 넣고서 휘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도는 나는 떠먹고 싶다 해서 스푼으로 떠 드실 분들은 이제 좀 꾸덕하게 만들어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아인슈페너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마시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런 점도로 만드셔도 돼요. 저는 약간 좀 묽은 점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스 음료 같은 경우에 이제 얼음 위에 부으면 크림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따뜻한 음료이기 때문에 바스푼을 대고서 올려주시면 음료 위로 크림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소금 살짝 뿌려주면 이제 좀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소금을 살짝 뿌려줄 거고요. 여기 비주얼 쪽으로 좀 보이게끔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말돈 소금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올려주시면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짠. 그 진저 브레드맨 쿠키 있잖아요. 네. 그걸 쳐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쿠키가 너무 비싸요. 이 재료비보다 그 쿠키가 더 비싸요. 아니면 이제 직접 내가 쿠키를 만들어서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더 귀엽긴 할 것 같아요. 신기하게 음료에서 이런 쿠키 맛이 나니까 정말 그 이름만 진저브레드가 아니라 진짜 진저브레드 맛까지 나는 그런 음료고요. 이름이 벌써 진저브레드 라떼 하면 크리스마스에 먹고 싶지 않나요? 맛있다. 진짜 그거 진저브레드맨 맛이에요. 그냥 진짜 쿠키 맛이 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괜찮죠? 크리스마스 소금이 또 들어가가지고 되게 맛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스 버전으로도 가능하세요. 제가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서 따뜻한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아이스 버전으로 이제 스팀을 하지 않고 그냥 찬 우유로 얼음 넣고 만드셔도 괜찮은 음료죠. 이 홍강이라는 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만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매운맛은 좀 덜해지고 약간 건강은 더 좋아지는 그런 재료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강한 매운맛 그런 맛은 좀 덜 느껴져서 오히려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음식에 약간 생강가루 넣으면 되게 맛있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이 음료가 되게 레이어가 쌓인다고 해야 되나? 그 맛이 되게 깊이감이 달라지는데요? 네, 음료에도 생강이 들어가면 되게 그 풍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겨울에 산책하면서 마시고 싶어요. 누구랑? 누구랑? 이제 두 번째도 이 음료는 따뜻한 음료는 아닌데 색감이 완전 크리스마스거든요. 벌써 설렌다 크리스마스. 근데 옷을 너무 여름 옷을 입어서 지금 입이 안 돼요. 아 여긴 덥네 지금 스튜디오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음료로 생강을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 바로 진저 에일이죠. 진저 에일 딱 들으면 이제 맥주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맥주는 아니고 그냥 생강 향이 나는 탄산 음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배 아플 때 많이 먹더라고 미국에서는. 아 진짜요? 응. 그 장염 걸려서 병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진저에일 마시라고. 오늘 만든 음료는 장염에 드시면 효염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색감이 굉장히 빨갛고 예쁘면서 이제 생강을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상큼하고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라즈베리 진저에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료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선 라즈베리이기 때문에 냉동 라즈베리를 계량컵에 넣어주시고요. 이게 베이스를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수고스럽고 귀찮고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홍매 넣어주세요. 이 홍매는 사용하시기 전에 여기 보면 뚜껑에 보면 꼭 흔들어 주세요 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 홍강 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홍강 가루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홍강 가루는 그냥 이 홍강 100%를 그냥 다 갈아서 만든 거죠. 여기에도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매 자체가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넣으셔도 되고 선택사항인데 좀 알싸한 맛 생강이라면 그래도 이 정도 매운맛은 나야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운맛을 요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홍강청도 아무래도 설탕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알싸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홍강청을 더 많이 넣으면 당도도 같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매운맛은 요걸로 조절하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약간 알싸한 그 뒤에 들어오는 약간 알싸함이 좋기 때문에 이 홍강가루를 넣었는데 선택사항이에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라임 민트 시럽입니다. 이 라임 민트 시럽은 우리가 에이드에 살짝 넣어서 굉장히 청량하게 먹을 수 있는 재료인데 이 생강 자체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레몬, 라임, 청귤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여기에 이제 건바질을 준비해서 바질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바질 자체가 보관하기가 어렵고 금방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건바질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건바질을 넣어서 바질 향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택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수물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으깨주세요. 이게 라즈베리 자체가 그냥 이렇게 꾹꾹꾹꾹꾹 누르면 잘 으깨지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먹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먹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려요. 이거를 그냥 블렌더로 갈아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한번 걸러서 사용할 건데 이제 그 체에 막혀가지고 잘 안 걸러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으깨시면 됩니다. 라즈베리는 으깨도 잘 으깨지고 냉동과일 사용하셔도 이 라즈베리 향과 맛이 잘 우러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으깨주셨으면은 최소한 이제 1시간 이상 냉장 숙성하셨다가 체에 걸르면은 이렇게 이런 비주얼의 베이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냉장 보관해보니까 한 3일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정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둔 요 라즈베리 진저 베이스로 진저에이를 만들어 볼게요. 컵을 준비해주시고요. 여기에 얼음과 탄산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베이스를 부어줍니다. 다음에 한번 잘 섞어주시고요. 요 잔은 되게 길쭉하고 높은 잔보다는 약간 좀 낮고 넓은 잔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홍강 가루와 홍강 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홍강 가루는 녹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긴 잔은 밑에는 약간 맛이 강하고 위에는 좀 싱거울 수 있어서 좀 낮은 잔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로즈마리 같은 허브 핑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트리플베리, 냉동 트리플베리로 살짝 가니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색깔이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죠. 우리가 탄산을 먹을 때 아세요? 뒤에 목에 그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 그게 좋아서 또 애들 드시는데 이건 탄산이 아니라 약간 그런 생강의 알싸움이 풍미에 들어와요. 처음에는 되게 향긋하면서 라즈베리의 향긋함과 라임의 청량함, 상큼함이 들어오는데 마지막에는 생강의 그런 알싸함? 그런 게 느껴져서 아이스 음료를 먹는데 뭔가 속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좋은데? 사실 제가 이거 베이스를 몇 번 만들어서 제가 홀짝홀짝 몇 번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좋더라고요. 장염도 없어지는 것 같고. 아, 예쁘네요. 상큼한데 톡 쏘고 약간 달콤하고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더운 줄 알 것 같다.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계속 홍강을 먹었다니 덥네 지금. 되게 복합적인 향과 맛이 나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뭔가 크리스마스 파티 때 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마셔볼까요? 예쁘다. 딱딱한 할머니 집 이불 같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진짜. 비유가 되게 비유가 정확했어. 왜 졸리고도 돼요? 뭐예요? 홍강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끝에 알싸함만 느껴져요. 끝에 올라와요. 다 마시고 나니까 지금 막 올라와. 그래서 그 홍강의 향이 은은하게 남는다 입안에서. 근데 하나도 안 부담스럽게 나는 그렇지. 생강인데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누구나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질이랑 좀 잘 어울려. 근데 다 빨간색을 들고 있으니까 되게 예뻐. 되게 예쁘다, 색감이. 왜 그래? 야, 피! 야, 코피! 아니, 얼음이 이불에 들어왔어. 몰랐구나, 얼음이. 네, 그래서 이분 음료는 정말 색감부터 겨울에 딱 맞는 그런 음료가 아닌가? 정말 메뉴에 추가 바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음료였어요. 다음 음료, 청귤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청귤 진저 샷. 사실 이 진저 샷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이제 웰리스 샷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생강과 레몬을 함께 착즙을 해서 이제 건강하게 먹는 그 조그만 음료, 그걸 이제 진저 샷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름을 가져왔고요. 이 음료는 청귤, 청에 진저 샷 위에 크림이 올라간 음료예요. 얼마 전에 그 나 혼자 산다에 코쿤 커피라고 보셨어요? 네. 저도 몇 년 전에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온 그 카페에 가서 마셔보고 이거 되게 맛있다 해가지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영상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오렌지 시럽에 에스프레소가 올라가고 크림이 올라간 그 커피인데 그거를 약간 에스프레소 대신 홍강청을 사용해서 이제 진저 샷으로 만든 그 음료예요. 일단 오렌지 시럽 대신 저희는 청귤청을 사용할 거고요. 청귤청을 먼저 넣어주세요. 이게 컵인가요? 네. 보통 우리가 에스프레소 바 가면은 조그만 컵에 잔에 이제 커피나 음료를 주잖아요. 오늘도 약간 그렇게 에스프레소 바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그런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진저 샷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진저 샷은 홍매 사용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알싸한맛, 매운맛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홍순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도 살짝 넣어주세요. 얼음 하나만 넣고서 쿨링을 해줄 겁니다. 이 음료는 제가 따뜻하게도 만들어 봤는데 이제 따뜻한 것보다는 약간 시원하게 먹는 게 아무래도 또 청량하고 상큼하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을 넣고 쿨링을 해주세요. 이제 위에 올라갈 크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바닐라 시럽 살짝 넣어서 휘핑해주세요. 네, 휘핑은 너무 오래 하실 필요 없고 음료에 살짝 올라가서 주르륵 후루룩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질감이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거품이 생겼으면 좀 깨주시고요. 요 정도 질감 그리고 이 진저샷을 부어줄 겁니다. 요거를 약간 층분리를 해서 만들어야 좀 예쁘기 때문에 이제 바스푼을 사용하셔서 이 바스푼 위에 진저샷을 부어주시면 돼요. 층분리가 나고 있나요? 네.
이렇게 진저샷을 넣은 다음에 위에 이제 크림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크림은 바스푼을 사용해서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밀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부어주셔도 초청분리가 잘 돼요. 짠. 이렇게 하면 청귤 진저샷이 완성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음료. 귀여워. 층분리가 딱딱 나가지고 약간 신기하면서도 누가 보면 이건 완전히 그냥 에스프레소 같죠? 네. 일단 크림과 요 진저샷을 한 반 정도 드신 다음에 밑에 청귤은 스푼으로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에스프레소 먹는 그런 느낌으로 드시면 돼요. 맛있네. 퓨어한 이 바닐라 크림이 들어오면서 그 알싸한 홍강의 그 느낌, 생강의 느낌이 들어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되게 다양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생강 맛이 나면서 알쌈까지 들어오면서 이게 달콤한 바닐라 크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청귤까지 섞으면 이거 장난 아니죠. 먹어볼래? 오. 오, 금방. 알싸다. 아직 청귤은 안 나왔죠. 네, 청귤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청귤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림과 홍황과 청귤을 이렇게 깨서 섞어서 먹어보면 이거죠. 레몬 케이크 먹는 그런 우와. 느낌. 근데 더 향긋한 그런 느낌. 안 돼, 안 돼. 저. 요만큼 남았죠. 우와. 맛있죠. 아니, 이 홍강이 바닐라랑도 잘 어울리는데 청귤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청귤이랑 바닐라랑도 약간 더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근데 뭐 이 세 개가 되게 원래 생강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요리나 음료에 들어가서 주 재료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그냥 다른 재료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 풍미를 확 살려서. 뭐 케이크야.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상큼한 그런 크림을 먹는 느낌 뒤에 알싸함이 딱 받쳐주니까 느끼하지가. 되게 고급진 음료 한 잔. 아, 오늘 세 개 음료가 진짜 파인다이닝에 온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음료도 약간 디저트 같은 메뉴로 하나쯤 있으면 되게 부담 없이 다른 음료 마시고 이거 하나쯤 또 한 잔 더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로 판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덥고 너무 신대워요. 올해는 겨울옷을 안 사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주로 사용한 홍매 홍강청 C플러스를 요거를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더워. 우리 직원 너무 더워서 막 피토했잖아요 지금. 코피 흘리면서 먹었어요.